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완전하신 아버지 앞에서 불완전해서 온갖 죄를 짓고 범죄 타락하여 사망 골짜기에 쫓겨났었는데, 주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뒤에 갈수 있도록 길이 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생각납니다. 내가 올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는데, 인간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 중앙지단에 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강하시니 일곱 명으로 감동 감화 주어서 당겨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 100% 성경이 성취가 되고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영생 무궁토록 하나님 집에 살게 되겠나이다. 아모스를 보내서 외친 말씀 다시 은하랬사니, 이 아침도 아모스를 읽을 때에 다림줄을 꼭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아담 하와 같이 변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같이 기록된 대로만 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9장입니다. 9장은 결론인데, 피할 수 없는 하와 셋이 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 단이 제단입니다. 금송아지 제단이에요.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부패 타락하니 하나님이 찢었어요. 그 열지파 사마리아를 잘라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야,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그 인사도 안 합니다. 더럽다고. 근데 예수님 오셔서 9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응? 유대인하고. 또 사마리아 여자 인사했어요. 그렇게 여자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남자는 유대 남자인데,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상종을 안 하는데, 만나도 모른 척하고 지나다녔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다. 날 보고 물좀 달라 그러고, 자, 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아, 이분이 메시아다. 알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세상 물동이 필요 없다. 저는 하늘의 물이 왔다. 그래서 동네에서 가서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동네 사람 쫓아나와서 모셨어요. 그 동네 가서 한 이틀을 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이 제단이 두 개인데요. 하나님 제단은 예수님이 제물인데, 4천 년 동안 이 땅에 제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때 영생의 제단, 구원의 제단이 완성이 됐고, 첫 아담부터 4천 년 동안은 오실 예수의 상징적인 제단이 노아의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 솔로몬 제단, 수르바벨의 제단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못 이기고 의인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거리를 쳐서 그 집을 무너뜨리란 것입니다. 우상 제사를 이제 철폐하겠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도 2000년이 됐는데, 지금도 교회가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이, 오늘 조항이 하는 말대로 예수는 십자가 실패했다,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용이요, 마귀요. 그 하나님이 아마겟돈에서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자,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 교회 갔더니 집이 무너져서 다 죽는다.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게 알곡만 남기고 육적인은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타장마당이에요. 알곡만 곡간에 가지 육적인은 절대 못 갑니다.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게 축적이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럼 아모스 7장에 다림줄이 없으면 축적입니다. 육체가 십자가 도로 영혼이 살았어도 육체는 십자가 피로 산 여호와의 책, 세일 교훈이 있어야 육체가 산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열지파는 다림줄이 없어서 100% 390년 동안 아수리에 잡혀갔습니다. 그것이 종말의 거울입니다. 어느 교회가 확장돼서요, 22억의 기독교인들이요. 그런데 14만 4천만 하나님 이를 두고 나와요. 그 외엔 안 돼요. 저희가 파고, 그럼 할례는 오니까 땅을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지금 각 국가에 방공시설, 전쟁 나면은 피하기 위해서 지하에 벙커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여의도 대통령 피난처가 있어요. 이제 곧 공개됩니다. 지하에 집을 지어놓고 전쟁 나면은 대통령 거기 들어가서 진보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 안 하니까 이제 필요 없어서 문 열고 다 개방해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 거지. 모든 서방 국가에는 다 있어. 핵이 터져도 땅 속에서 핵 시설을 막는 장치돼서 높은 사람들 다 들어가 피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음부는 깊은 곳에 가시는데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죄인을 심판할 때 절대로 용서 안 한다. 그래서 아담 하와도 죄를 지으니 쫓겨나서 죽었잖아요. 그 알파인데 그럼 세상 끝날 때도 미혹받지 말라. 예수님이 미혹받지 말라고 마태 24장에 종말에 될 일을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다 청년이 찾아왔을 때 이런 말 있잖아요. 19장에 보면요. 마태 19장 좀 봅시다. 21절에 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 보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은 완전히 구원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소유는 하나님 것인데 이 부자가 자기 거 착각해요. 이 땅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 것이 아닌데도 이 집이 내 집이다. 내 돈이다 하고 있죠. 그 잘못됐어요.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하늘의 보화가 예수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만국 보배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 영생 틀렸다. 내가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못 준다는 거죠. 다 그래요. 부자들은요. 남 주기 싫어해요.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자 제자들 듣고는 정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질문이 예수님 그렇다면은 구원 받을 사람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 사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한다는 거죠. 그럼 장세부터 말라기까지 율법 시대는 하나님이 보좌에 계셨어요. 땅에 안 계셨어요. 땅에는 그 종들이 봤어요. 엘리야가 봤다, 모세가 봤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을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예수님 우리가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예, 베드로 의장 버렸어요. 가족도 집에 두고 혼자 따로 나서요. 그래서 3년 동안 배워서 열쇠 받았어요. 하늘 열쇠. 그런 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이제 천년시대 되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만행망으로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은 7이 통치를 가십니다. 예수님이 만행망이니 제자들은 졸병으로서 통치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이 구원이 예수인데요. 이름. 이름은 영광 건세. 예수의 이름 건세요. 엎드려 절하세.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안 버리면 안 돼요.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쳤다. 마태 6장 19절에 보물 안에서 안았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죠? 근데 순서가 틀려요.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인데요. 먼저 된 자가 있잖아요. 근데 뒤집어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 설교를 바깥 따라가면 늦게 와도 앞에 가고 먼저 와도 안 따라가면 뒤로 쳐진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썩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같이 살자고 영생하라고. 근데 뱀이가 와서 뒤집어 퍼버렸어요. 그럼 앞에 뱀이 아담의 가정을 잡아먹었으니 아담 가정 만든 아담이가 와야 돼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 예수님은 무슨 천년매요? 이 땅에서 무엇의 천년매요? 부활의 천년매다.
그렇게 그전에는 첫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전부 사망 열매지, 부활에도, 심판 부활이지,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무슨 열매 맺었어요? 성령님의 첫 열매. 사도들은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하고 육체는 죽었다 부활이 되고, 우리는 변화의 첫 열매. 이 몸이 3일 반만 죽었다가 변화돼서 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2절에요. 자,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가도 이 3대 하, 계시록 8장 13절에 하가 새겨오는데 이 3대 하를 피해야 천년시대 가는데 하를 피하여 땅을 파고 밑에 들어가도 안 되고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내릴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자, 오바다서에 보면은 에돔이 하늘 별 사이에 깃들어요. 그럼 야곱이가 내려와 하면 내려와서 아마겟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를 떠나서 전쟁이 나도 핵전쟁이 나도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타고 우주에 돌아다니면서 어디 사람 살 곳이 없는가. 그 미국 나사에서 탐험을 했는데 하생에 물이 있다. 물이 흐르고 있다. 그걸 발견했어요. 물이 있다면 생명식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럼 거기 인공위성 타고서 3차 전쟁 날 때 피할 수 없겠느냐 연구하고 있어요. 자,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그 하나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 그게 피난처는 오직 예수다. 피난처가 예수다.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 갈 것이요. 저 바다 잠수함 다니잖아요. 그럼 핵전쟁 나면 거기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거기도 뱀이 들어가서 문다는 거죠. 그 땅속에도 산꼭대기도 하늘에도 바다에도 안 된다는 거죠. 피난처가 없다. 내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그 원수 앞에, 그게 이제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데 야곱의 집들이 부패돼서 에서의 집 잡혀갑니다. 에돔의 집에 북방 칼에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사마리아가 원수는 아수르요. 또 유다 원수는 바벨론이요. 잡혀가서 죄값으로 430년 노예를 살아야 돼요. 다림줄이 없어서. 그 지금도 스가랴 사장의 순금 등대가 초대교회요. 육체 구원인데 스룹바벨 다림줄 머리똘이 없으면요. 환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판단합니다. 틀렸어요. 기준은 성경이에요. 예수가 기준이에요. 이 성경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지. 죄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은 죄를 걱정하는데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지. 첫아담 계통은 전부 죄덩어리인데 죄인 개수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주러 오셨는데 첫 번째 유대인들이 눈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귀가 없어서 못 들었어요. 마귀 소리는 잘 듣는데 예수님 설교를 못 들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다림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고 말씀과 영생이고 다림줄이요. 그 예수를 만나면 기분 좋고 예수를 못 만나면 항상 찝찝한 것이 불만 불평이야. 만족이 없어요. 예?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싸우잖아요. 칼 들고 총 들고 싸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화평의 왕, 평화의 왕이란 말이요. 자,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럼 은혜 시대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2000년 동안 무조건 죄인을 용서하시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줬어요. 근데 주님 재림 때는 화를 주러 와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에게, 죽적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무시하고 예수를 안 믿는 교황들에게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그 사람이 똑같은 땅에 살면서 정신세계, 영적세계가 둘로 나누어져요. 마귀를 따라가면 예수가 예수로 안 보이고요. 요셉 아들로, 사탄 아들로 보이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하나님이요, 독생자요, 구원자라고 믿어져요.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만 믿어져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요즘 참 천지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응? 어떻게, 응? 하나님이 누수표냐? 누수표는 마귀를 가르친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귀냐? 아니잖아요. 마귀는 예빔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망가지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이 망가진 사람은요, 다림줄이 안 보여요. 성경을 읽고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언서가 믿으셔요? 본문대로, 글자 그대로,
연대대로 각한 번만 지향인데요. 버텨지지 빼면 안 된다 했어요. 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 결론에 가서 그에게 주님 재림 때는 화를 가져온다. 3대 화. 그러니까 3대 화를 피하는 길이 뭐요? 무슨 인이요? 하나님의 인. 계시록 9장 4절이죠. 항충들이 와서 이 말을 봐요. 인격을 봐요. 인이 있나 없나. 없으면 5개월 동안 죽이잖아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그게 5개월 한란이에요.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대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소서. 하여튼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든 야곱의 죄를 혼자 걸머지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개심만에 기도를 할 때 베드로 야곱의 요한 데리고 왔어요.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다, 고통스럽다, 민망하다,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세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끌려가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첫째 가르치다가 왔더라고요. 예수님을 알려주러 왔어요. 돈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계세요. 너는 네 갈 길 가지만은 네 자신에게는 화가 있다. 예수께서 볼 때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네 종말이 지옥이다. 빨리 입 맞추고 가서 사살해 죽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는 내 갈 길이 있는데 네 갈 길이 뭐냐? 너는 용이야. 오늘도 용이 뭡니까? 성경 떠나는 사람들. 알게 모르게 용에게 끌려가 마치 하와같이. 예. 뱀의 말이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 미혹 감동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생활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게 뭐냐면 용의 세계예요. 칼막스가 하나님 없다 했어요. 그렇게 내린 스타리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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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칼 들고 망치고 나서 교회를 다 때려부쉈어요. 100년 전에. 98년 전이요. 그 낙하망치 땅이 3분의 1이요. 우리나라도 평양은 낙하망치요. 북한 키워보세요. 별 하나 낙하망치 있죠. 낙하망치 있죠. 이기 나라 세웠다, 낙하망치 나라 세웠다는 거요. 그걸 봐도 모릅니까? 그게 붉은 말의 정권이에요. 근데 58년부터 러시아에서 평화공예를 들고 나와요. 한수 더 떠서 그 계율자요. 정황형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 뱀이가 거짓말 하더니 용이 됐어요. 그 일곱 머리 애급부터 소련까지 들었었어요. 3500년 동안. 이제는 종말에 예수님이 잡으러 와요. 원수를 잡으러 온다고요. 그러면 원수 편이 돼야 돼요? 예수 편이 돼야 돼요? 예수님 뭐 하겠어요? 다시 연하라. 다른 줄 잡아라. 하나님 인을 맞아라. 구의사 재단에 기둥이 되라. 이게 애굽 땅 중앙재단이다. 내가 구름 타고 빨리 갈 때 내가 이 사람만 데려간다. 우리 재단에 연결된 사람 있잖아요. 인터넷 듣고 뭐 미국에서나 지방에서나 이 말씀 듣는 사람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안 들으면 안 데려간다. 그래서 듣고 주님 따라갈게요. 길을 막고 세상으로 가서 화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받지 말라고 아모스를 보냈는데 야곱의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가 먼저 화를 받더라고요. 그게 BC 771년입니다. 예수 나기 전 770년 전에 사마리아가 북쪽의 아수르에게 잡혀갔고 두 번째는 740년, 세 번째는 721년, 거기서 390몇 명은 331년. 이렇게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말 안 들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은 다시 태어나서 회복을 받아요. 그게 수르바벨 회복입니다. 그 다음 5절을 봅시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예, 땅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심판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죠. 무릎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삼각주에. 그 나일강이 범람해야 농사가 잘 돼요. 그게 비를 주는 도 하나님이고 흉년도 하나님이 줘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하나님 본부께 있어요. 하늘나라에. 히브리 12장에 그 장자총에요. 예수 피가 있고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잔이 해일이 일어나요. 지진 나면요. 바닷물이 땅에 올라와요. 일본에 쓰나미. 응?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 하나님은 누수파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귀신한 소리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구스는 검둥이 흑인이요. 응? 리비아 구스. 그게 이스라엘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모세가 건져냈어요. 400년 만에. 응? 아브라함 언약대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강대국을 통치하십니다. 민족의 모든 경계 분포를 정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보면요. 응? 이 땅에 아무나 사는 게 아니고 셈의 장막은 아시아에 살아라. 야베 장막은 유럽에 살아라. 함의 장막은 아프리카 살아라.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민족끼리 서로 나누어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셈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이라 못을 박아놨어요. 그게 하나님 복이 야베 장막에서 날 수가 없어요. 함도 안 돼요. 그 셈의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예수가 태어났어요. 베드로, 바울, 요한이가, 수르바벨이가 아시아 셈의 장막에서 태어나서 일을 하는 겁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범죄한 나라죠? 범죄가 뭐요? 다림줄이 없으면. 다림줄이 예수인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노아 때에 방주가 교회인데 예수를 갖춰요. 그 방주 없는 사람은 다 홍수에 죽었다. 150일 홍수가 땅을 덮어서 5개월. 비는 40일 밤낮 왔는데 이 땅에 물속에 잠긴 것이 5달. 그래서 노아는 살아남았어요.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육체 심판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변하지는 아니하리라. 야곱도 많이 죽어요. 그 야곱도 인 맞아야, 또 첫대교 와야, 또 예비처 가야, 또 바닷가 밀실에 가야 육체가 피난해서 천년실에 갑니다. 이게 3대가 피하는 길인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이 만국의 세계 전체에 체질하기를, 체질은 타작한다고 말이요. 체질 기계. 예? 뭐, 도로개를 치고, 귀자고로 까부르고, 알곡 이삭을 잘라오고, 육적에는 걸음틈이 버리고, 체질. 그래서, 우리 한국도 농업국가인데, 농사 지을 때, 체질하는 기계가 무슨 기계요? 체질 기계 이런 거 봤어요? 둥그런 거? 발로 밟으면 돌아가요? 그거 뭐라 해요? 모르지 또? 이름이 많지. 근데, 체질 하니까 체질 기계야. 뭐, 왜 이렇게 뭐라고? 체질 기계. 체질 기계. 타작 기계. 요즘은 자동차가 지구 가면요. 나라가 비어져서 쌀이 다 푸르게 담아들어. 농업 기술이 발달돼서 농사 짓기 쉬워요. 미국은 비행기로 씨 뿌리고 약 치고 농사해요. 응? 각 국가는. 우리는 일일이 뭐를 심어? 이 안 합니다. 이제 기계가. 이 양격에서요. 돌아가면 막 뭐가 제대로 딱딱딱 짚어. 그렇게 일이 빨라요. 그와 같이, 교회도 씨를 심었으니 타작을 해야 돼요. 그 알곡을 모으는 교회가 구의사재단이에요. 그 구의사재단이 없으면요, 쪽적이에요. 간단해요. 내가 알곡인지 쪽적인지 알려면요, 예언의 말씀이 빛이 되면 알곡이고, 빛이 안 되면 쪽적이란 거예요. 그 성경 보면, 마음이 만족하고, 기쁘고, 소망이 확실하고, 영이 살아나요. 육신은 밥 먹으면, 힘이 빠졌다가 밥 먹으면 힘이 나요.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평생 먹어야 돼요. 그, 뭐, 영적 양식도, 응?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죠? 그 이사야가 좀 받은 말씀, 55장. 이사야 55장이 여기 영생 양식이 있어요. 응? 그런데 이사야를 잡아 죽였으니, 응? 영생 양식을 소개하는 선지자를 토벌을 켜 죽였으니, 그 백성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남겠어요? 바벨론 이렇게 세번 잡혀가야 되죠. 자, 55장 1절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육신의 목마름은 샘 찾아가면 되지만은 영혼의 목은 예수가 생명샘이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예수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순종으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너희도 왜 그래? 너 왜 땅에 것만 찾아 하늘에서 영생 양식 할 건데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잘 분별됩니까? 그 양식이 뭘까? 세상은 양식 없다는 거요. 그런데
오늘 불신자들은 세상에 살잖아요. 양식 없이 살아요. 그게 소망이 없잖아요.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배가 부른가? 예수를 믿어야 배가 부르다.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이 예수란 말이야. 그 요한복음 6장에 영생 양식은 인자가 준다 그랬죠. 예수가 우리 영생 양식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음이 윤택하다. 마음이 기쁘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셨다. 나의 생명이 되셨다. 밤낮 불러도 아쉽다. 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런데 귀를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불태우자는 귀를 안 열어요. 이사야 6장 그랬죠. 이사야가 보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네가 가도 안 된다. 왜 안 돼요? 내가 길을 막았다 했잖아요. 그게 세일이 나가도 불택자는 안 들려요. 막혀서. 택자는 먼 데서 듣고 온다고요.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자, 이 인간은 영혼이 문제예요. 육체는 죽어도 부활하면 되지만 영혼이 예수께 속하면 영생의 부활, 마귀를 따라가면 심판의 부활. 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이 나왔죠? 다윗이가 예수님 조상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요. 율법에서 다윗 왕국이 예수 왕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은혜다. 그럼 이사야는 율법실에 살아요. 그 앞으로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데 53장의 십자가에 예수가 아들이 죽으러 온다. 응? 내가 그를 만민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가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증거, 그게 십자가 증거, 율법의 완성, 사랑의 대표, 응? 만민의 인도자, 그 인도자의 4번이 있죠. 해석이 왕이요, 왕. 예수가 왕이라고요. 만민의 왕,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그게 하나님이 참신인데, 예수를 보내서요, 이 땅에. 뭘로요? 명령자로. 그 예수님 성경이 명령이요. 자, 왕의 명령을 백성이 복종해야 되죠.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예? 북한의 김정은이 말 안 들으면 죽어요. 예? 누구든지 뭐 권모부도 없어 안 들으면 죽여. 하나님도 예수의 말씀 안 들으면 죽인대. 예? 이게 심판이에요. 그걸 기독교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세일을 구하라 했는데 안 하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 남으사 몇 명이냐 예정해놨어요. 14만 4천 명. 5절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이게 셋이래요. 동방여자 선지국가. 하나님 계획이 만들 정했는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달려온다는 걸 급하게 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빨리 돌아갑니다.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럼 창세전에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그럼 성경대로 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것인데, 성경이 만족해야 돼요. 성경을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읽고 전도하고, 그것이 성도예요.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자요.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땅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좌에서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요? 성부 하나님. 그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 있을 것을 예비하면 데리러 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면 예수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럼 예수 안 따라가면 저주요, 저주. 그 영화롭게 되려면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는 사람만 43장에서 영화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때가 있어요. 정월 14일, 24일을 만나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이 뭐죠? 마귀 따라간 사람들. 정치나 종교 666,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가 뭐요? 스룹바벨 외에 바벨론, 구이사 재단 외에 다른 재단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근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이 땅에 그렇게 거쳐갈 때 버림받았어요. 방학한도 없이 노숙자로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참 외롭잖아요. 슬프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죄인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거, 이게 십자가 고통이에요. 고난이. 그것이 왕권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왕인데 포장을 고난으로 했다고요. 그 기독교 고난의 종교예요. 피파괴 종교. 그 피파괴 복이 있다고 마태 5장에서 여덟 번째 복이 피파괴죠. 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용서하겠대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했죠. 그 인간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서도 판단하고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는 마귀 아들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나님의 길은 영생의 길. 아담의 타락은 마귀의 길.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성경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하지 못십니까? 이게 세일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42장 봅시다. 자, 우리가 받을 복이 새 언약은 영원권이고 2000년 신약시대고 42장 9절은 성부의 초막절인데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세일을 구하노라. 세일은 뭐냐?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가 지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게 세일이요. 세일을 구하면은 알곡을 모집하고 죽적이 버린다. 그래 19절에 18절에 너희 기먹으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봐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황도 소경 기먹으리요. 예수를 못 봐요. 예수복 헛소리야. 사탄의 아들이라고. 그럼 22절에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사탄에게 도적을 맞아요. 예? 말씀 도적. 하와는 뱀한테 도적 맞았지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뺏겼어요.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영적 흑암에 옥에 갇히도다. 그리고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의 길을 그리겠느냐. 이 새 일에 대해서. 이날까지는 새 언약. 바울사도는 새 언약 일꾼으로 노마이가 숭배했는데 우리는 새 일 일꾼이 됐어요. 누가 장례사를 상관됐겠느냐. 그랬죠. 장례사. 한장 넘겨서 43장 왕권의 축복. 새 일을 구한 사람은 받을 복이에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 창조가 제 창조예요. 신창조.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마귀가 막 공포를 줘. 두려움을 줘요. 그 이사야서 보면 두려움이 물러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사람이 고레스인데요. 45장에 고레스에 나와요.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 세일을 구하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죽을 죄를 져도 애굽 사람 대신 죽이고 바깥이 간다는 거예요.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게 세일이에요. 너를 사랑하였은 적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세일 창조를 모르고 서울의 새 중앙교회 목사가 세일을 구하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한날 방송에서 그래 자세히 들어봐서요. 그 이름도 새 중앙교회라. 세일이라는 새 중앙교회인데 세일을 구하는 교회라는 거요. 근데 앞에 글자 써놨어요. 흑판에다가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가 세일이래. 그 알아요 몰라요? 웃기지요?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면 나는 볼 때 틀렸다. 세일은 여기 야곱을 다시 만들어서 불 속에 안 죽게 하는 게 세일이다 이 말이요. 그 우리 받을 복이 뭐냐? 자, 43장 8절 좀 보고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영적 소경.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소경이거든요. 마태 15장 보면 예수를 보고 귀신이라 해요. 예?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수 만났다니까요. 예수님이 산에 왔는데 산이 막 진동하고요. 짐승도 얼씬 못하게 쫓아내고 모세 딱 한 사람만 남았어요. 시내산에서. 그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이 돌판에 십계명 써줬단 말이요. 예? 십계명이 예수요. 그거 가지고 요단강 건너갔다고요. 그거 안 맞는 사람, 법궤 안 믿는 사람은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60만 대중이. 예? 어른 다 죽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한 역사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처음 오면 잉태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귀신 들렸다. 예수는 귀신 들려 막에 미쳤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됐다고요. 그 유태인들이 눈이 없어요. 소경이요. 그 자기 주, 자기 예수를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방의 개 같은 사람들 아니요. 소망도 없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옆에서 얻어먹었어요. 참 맛있고 좋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베드로가 열쇠를 받아서 예수 천국 열쇠를 그 후계자가 교황이요. 네? 2000년 내려갔어요. 근데 허설해요.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다. 그 옛날 모세의 백성들이 예수를 버렸듯이 오늘 베드로 계통에서 재림주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사탄이라 하니 버린 거 아니에요. 버렸잖아요. 그게 세일을 구하는 사람은 특혜를 줘서 세일을 준다 했어요. 그 결론이 이제 18절인데 이사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은 예수 오기 전 구약에 모세 때 출애굽 출바벨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새일을 고했으니까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행하는 사람들이 하고 올 때에 알곡 만들어냈는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모르지 인간은요. 정령이는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 이게 새일 창조요. 그 에덴 동산이 선악과로 한구지가 됐죠. 망가졌죠. 그 예수님이 새 언약 새일로 다시 신창 새하늘 새땅 만들어요. 그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 새땅을 만든다 했어요. 그게 새일이에요. 근데 거기 백두사에 왜 나오고 제주가 왜 나옵니까? 새일을 구하는데. 웃기지요? 그게 미혹이란 말이요. 하여튼 성경 본문 안 따라가면 막입니다. 그럼 20절에, 자, 사막, 강야의 길, 사막 강을 내면은 누가 좋아할까?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21절, 이 백성은 그 천년시대 갈 사람들, 새 언약 새 일로 다시 만들어서 영혼도 육체도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 재창조입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하리 함이라. 그게 쳐다보면 찬송을 못 불러서 뱀 따라가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 속죄 찬송가 불렀죠. 내 주의 보혈은 이제 세일성가 부르죠. 그럼 천년시대 가서 하나님을 찬송 불러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되라고요. 영원 무궁토록. 그럼 아모스 9장 봅시다. 자 알곡은 하나도 안 부른다 했어요. 9절부터요. 9장 9절에 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농사 짓는 탈곡시대 같이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요, 대중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말씀을 먹었느냐? 그럼 첫 열매 됩니다.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떻게 먹고 열매가 될게요? 안 먹고 죽을 거요? 네? 자, 농사도요, 비료가 세 가지요. 질소인 상가리, 이 세 가지를 논밭에 뿌립니다. 그 곡식이 그걸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율법, 은혜, 한란 양식을 뿌려요. 그 그때그때마다 따라가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알갱이를 찾고 있어요. 쭉쩍이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이 네 가지요. 첫째, 가시밭이 있어요. 마음 자체가 선악과 질이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들어가면요, 싹이 나요. 가시가 막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못 보니 그 사람은 열매를 못 맺고 세상에 재리 욕심 끌려가 죽어요. 가시가. 예수와 나 사이에 가시가 막아서 가시밭이요. 그렇게 가시밭에 손 놓으면 찔려 안 찔려? 응? 찔리면 피난다고요. 산에 가시 많잖아요. 그런 마음의 밭이 있어요. 가시밭. 예수 믿어도 열매를 못 맺죠. 그럼 돌짝밭이 있어요. 돌짝밭. 돌밭에 씨 뿌리면 싹이 나요. 뿌리가 받지 못해. 흙이 없으니까. 말라 죽어. 그럼 길가밭. 사람이 다니는 길에 실에 떨어져서요. 그 사람 밟으니까 이게 잘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 밭. 못 쓰는 밭이요. 네 번째 옥토밭. 옥토밭은 60배, 30배, 100배 열매 맺어요. 여러분 마음은 옥토밭이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예수만 만족해요? 그러면 마귀가 못 들어오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종말에 알곡을 찾는데 알곡을 안 버린대요. 그 알곡 되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순종하시면 돼. 네? 10절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요즘 교인들이 말해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화란 없다. 허술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너 죽여. 칼로 죽여.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 왜 다윗이 나옵니까? 예수가 다윗이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다윗의 왕국은 세계를 통일해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지금 3천년이요. 다윗이 기름 붓고
나라 세웠는데 지금까지 3000년이라고요. 무너진 이 땅을 예수님이 다시 세워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솔로몬 성전같이 범죄하기 전에 저희로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이끄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기업, 이 땅을 상속한다. 에덴 동산 철학준다면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나팔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돼요. 이는 그를 향하는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박아하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그것을 돌이키리니. 이게 430년.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말라기에서 문 닫고 430년. 아브라함의 430년. 다윗왕국의 430년. 세 번. 저희가 항모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의 신부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록은 2700년 전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언을 다 먹고 먹을 때는 입이 달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배를 발로 차면 배가 써요. 피파기 많단 말이에요. 그 피파기 고난인데 유익이 돼서 왕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멸류관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마귀가 올 때에 정말 삼천이 와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먹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것이 예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 마치봅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인간은 거짓되고 마귀를 못 이기지만은 예수님은 단번 이기심으로 예언이 성취가 되었나이다. 때가 되면 속히 끝을 내고 에덴 동산 가서 알곡들만 모아서 가시게 되니 알곡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